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293페이지의 법률 부관이죠. 자, 부관은 조건과 기한이 있어요. 자, 먼저 293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이런 거죠. 미래,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은 조건이고,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은 기한입니다. 여기서는 조심할 것은 뭐냐면, 불확실한 것은 조건, 확실한 것은 기한이라는 것도 물론 기억해 두셔야 하지만, 장래입니다. 미래의 사실이 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과거의 사실의 경우에는 조건도 기한도 될수 없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기한부터 보면, 자, 기한이 도래하게 되면,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고요. 종기가 도래하게 되면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데, 기한 도래 효과는 소급하지 않고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소급시킬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조건은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고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데 조건 성취 효과도 소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해요. 자, 두 가지 공통점인데 첫째, 가족법상 법률행위에는요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조건과 기한을 붙이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법률의 전체가 싹 무효가 되고요. 두 번째, 단독행위도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승낙, 동의가 있다면 단독행위에도 조건 기한을 붙이는 거 가능하고요. 또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 유증이나 채무 면제 의무는 붙일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죠. 자, 294페이지 보시면 조건입니다. 일단 의인은 다시 말씀드리면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거죠. 자, 불확실한 것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것은 정유 조건,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우리가 뭐죠? 해제 조건이라고 하죠. 그러면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정지 조건이란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것이 정지 조건이므로 정지 조건부 법률은 현재 효과가 없는 거다. 다만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것이 뭐죠? 정지 조건이죠. 따라서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는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인 거죠. 왜요? 지금은 무효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이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게 뭐죠? 해제 조건인 거죠. 따라서 해제 조건이란 현재 이미 뭐가 있다는 얘기죠? 효과가 있다는 거죠. 효과가 있는데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혹시라도 효과가 없어질지 모르는 걸 우리가 해제 조건이라고 하고요. 해제 조건은 일단은 유효하지만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는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유효인 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자, 우측에 보시면 가장 조건이 나옵니다. 자, 가장 조건이란 것은 뭐냐면 조건처럼 보이지만 조건이 아닌 것들을 말하죠. 기억,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건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임의적 의사에 의해서 붙이는 것만 조건입니다. 따라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붙여지는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닌 것. 네번 불법 조건이라는 것은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죠. 그 다음에 디귿범, 기성조건, 리을범, 불능조건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 기성조건, 불능조건도 조건이 아니라는 점이죠. 왜냐하면 조건이라는 것은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거에 되잖아요. 근데 기성조건, 이미 성취가 됐다는 것은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이고, 불능조건, 이미 불가능이 됐다는 것도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거죠. 따라서 기성조건, 불능조건도 가장조건, 조건이 아니지만 조건처럼 보이는 거죠.
자, 이걸 외우셔야 돼. 기, 정, 조, 기, 해, 무입니다.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기, 정, 조.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 기, 해, 무고요.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 불, 정, 무.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에서 불해조, 기성조,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꼭 암기하셔야 되고요. 조건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다섯 개의 지문 중에 하나는 여기서 집어넣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죠. 1. 공익상의 불호요. 가족법상 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가족법상 행위에 조건을 붙이게 되면 법률의 자체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고요. 사익상의 불호용은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고요. 다만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얻었거나 아니면 유언, 유증 또는 채무 면제처럼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해가지고 1. 조건 성취 의제죠. 자, 이런 문제죠. 자,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뭐, 그리고 나서 시험 못 보게 감금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신의칙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합격하면 1억 주겠다라고 얘기해놓고 시험 못 보게 감금했다면 합격됐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감금했을 때 바로 합격됐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다려야 된다. 왜냐하면 니은번 조건이 성취되는 것을 의제되는 그 시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방해 행위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됐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 방해 행위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때에 비로소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반대로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니까 오히려 거꾸로 컨닝을 해서 부당하게 합격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신의칙에 반해서 부당하게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조건부 법률행위 효력입니다. 1번, 조건 성취 전의 효력이죠. 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쉬워요. 자, 합격을 하면 내가 너에게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누가요? 갑과 을이. 근데 이 갑이 이 아파트를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었을 때이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은 일단은 뭐죠? 무효가 됩니다. 다만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한데 조건부 권리는 무슨 등기를 하게 되냐면 가등기로 하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자, 정리해볼게요.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 행위는 하지 못한다. 우리 민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 일단은 무효다. 다만 그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한데 조건부 권리는 무슨 등기로 하게 되는 거죠? 가등기로 하게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조건부 권리의 처분이죠. 지금 을은 합격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조건부 권리가 있는 거죠. 자, 을은 자신의 권리를 일반 규정에 따라서 처분할 수 있고요. 또 상속도 되고, 또 보존할 수도 있고,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조건부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하고, 왠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을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조건부 권리가 있는 거죠. 자, 이 을의 이러한 조건부 권리는 처분할 수 있고요, 보존할 수 있고요, 또 상속도 되고요, 담보로 제공하는 거 가능하고, 특히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다등기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조건부 성부 확정 후의 효력이죠. 자,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긴다.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진다.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거 가능하고요. 아, 마지막으로 지금 앞에 이제 그림이 있었는데, 자, 정지 조건임은 누가 입증을 하느냐?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가 정지 조건임을 입증하는 거다. 왜냐하면 정지 조건 법률행위는 현재 뭐가 없는 거죠? 효과가 없는 거죠. 따라서 그 법률행위가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임이 입증이 됐다면 효과가 없다,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이행하기 싫은 사람,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가 정지 조건임을 입증하게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정지 조건이 성취됐으면 누가 입증을 하느냐? 이때는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정지 조건이 성취됐음을 입증하게 된다. 왜냐하면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니까요.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죠? 다시 한번요. 정지 조건이란 사실은 누가 입증하느냐?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사람이. 왜요? 정지 조건 이미 입증이 되면 일단은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정지 조건이 성취됐음은 누가 입증하느냐?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왜요?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긴다, 이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정지 조건이 성취됐으면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됨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97페이지부터 이제 뭔가요? 기한이죠. 일단 의의는 뭔가요?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을 기한이라고 한다. 자, 장래 발생이 확실한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기면 시기라고 하고요. 장래 발생이 확실한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소멸된다면 이거 우리가 말하는 거죠? 종기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이죠. 자,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 돈을 갚으라고 얘기를 했다면 12월 31일은 반드시 도래하니까 기한이고요. 또 언제 도래할지 그 시점도 결정되어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뭐죠? 확정기한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에 반해서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저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테니까 이건 뭐죠? 기한인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제가 언제 죽을지는 알 수가 없죠. 오늘 밤 바로 뒤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30년 후에 죽을 수도 있고, 죽을 시점은 정해지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뭐죠? 불확정 기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확정 기한 그러면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기억하지 마시고 내가 죽으면 것 같은 것을 우리가 뭐죠? 불확정 기한이라고 한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기한 붙일 수 없습니다.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기한을 붙이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고요. 또 단독행위에도 원칙적으로 기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상계와 같은 소급표가 있는 경우에 기한을 붙일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다만 어음수표행위죠. 과거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어음수표행위에 대해서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건을 붙일 수는 없지만 지급일, 지급기한은 정할 수 있으니까
기한을 붙일 수 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네 번째, 기한부 법률의 효력 1. 기한 도래전의 효력. 조건과 똑같습니다. 기한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 처분행위 허용되지 않고요. 또 기한부 권리도 자유롭게 처분, 상속, 보전, 담보로 제공하는 거 가능하고요. 그다음 넘겨보시면 이 기한 도래의 효과,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기면 시기,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없어지면 종이됨, 그 효과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소급시킬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기한의 이익이죠. 일단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기한의 이익이라는 것은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아니라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 해서 당사자가 얻는 이익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 1억 원을 빌려주면서 12월 31일까지 돈을 갚으라고 기한을 정했단 말이죠. 그러면 기한 12월 31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고요. 채무자는 돈을 갚을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도래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아니라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이니까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무상인 행위는 채무자만 기한에게 있다. 그 다음에 유상인 행위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법률의 종류를 가지고 기억하시면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냥 무상이면 채무자만, 유상이면 채무자, 채권자 모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무상 임치 계약은 꼼꼼히 물건을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은 예외적으로 채권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데, 임치 계약의 채권자는 누구냐면 물건을 맡긴 임치입니다 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번과 2번처럼 한쪽 당사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포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서 유상이어서 채무자, 채권자 모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비로소 그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무상인 경우에는 채무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습니다. 무상 임치 계약은 채권자인 임치인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 당사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유상이어서 채무자, 채권자 모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비로소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교재에 나와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기한의 이익 상실이죠. 일단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사유가 뭐가 있느냐? 네 가지죠. 기억,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두 번째,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세 번째, 채무자가 파산한 때죠. 그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약정한 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12월 31일까지 갚으라고 기한을 정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채무자가 약속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즉시 돈을 갚으라 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채무자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 A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담보를 제공해 주는데 갑이 이 건물을 철거했어요. 다시 말하면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멸실하게 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기 때문에. 또 아니면 채무자가 파산하게 되면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그 파산 선고 받을 당시에 있는 모든 채무를 다 변제해야 돼요.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하게 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러한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기한을 상실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는다면 그때 비로소 이행, 지체,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하는 거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가는 거죠.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다만 이러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도 바로 즉시 자동으로 이행, 지체,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뭐죠?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합니다. 자, 뭐가 원칙입니까? 형성권적 기한이 상실이 원칙인 거죠. 따라서 별대 특약이 없는 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있으면 채권자는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그래도 안 갚아야 비로소 뭐가 돼요? 이행지체가 되는 거고요. 기한이 이익 상실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도 바로 이행지체가 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 이익 상실 사유는 원칙이 아니라 예외니까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만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칙 예외 꼭 기억해 두시고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민법 총칙은 다 끝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물권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